하이 여러분들, 뿌릅니다. 자 여러분들, 저번에 우리 이웃집 수달님 공략을 걸었는데 진짜 곰세곰세 여러분들 뭐 이런 거는 좋아요를 또 일찍 눌러가지고 공략 달성 돼가지고 제가 바로 문어를 잡으러 왔는데 저 혼자 온 게 아닙니다. 바로 짜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여기 몇 시간 걸리셨어요 오시는데? 4시간 걸리는 것 같아요. 대구에서. 제가 혼자 오기는 좀 뭐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여쭤봤는데 바로 오신다고 해가지고 이 머나무까지 왔는데 오늘 잡을 수 있을겠죠? 네, 잡아야 돼. 4시간 달려왔기 때문에 네. 어떻게든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좀 있으면 도움이 와요. 도움이요? 네, 여기 현지 도움이 있는데 이따가 제가 불렀거든요. 헌터예요, 헌터예요. 아, 물개예요? 물개 왔어요. 네, 오늘 우리 헌터빵님께서 컨텐츠 찍지도 않는데 오늘 좀 도와주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사실 이 컨텐츠는 부담 없이 그냥 한번 해루질 하는 게 사실 굉장히 편하거든요. 아 여기 문어 네.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한 마리라도 네, 여기서 한 잡으신 적 있으시죠? 아 잡은 적 있죠. 네. 오늘은 안 나올 거예요. 아,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지금 거의 도착을 했는데 이거는 제가 지금 한번 썼는데 이거 협찬 받은 겁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목걸이까지 있고 불빛 보세요. 지금 장난 아니겠어요? 와우 좀 멀리 있는데 야 이걸 협찬 받을 줄이야. 우와 다 보여 속 안에. 오 숭어 발견. 어 뭐야 하나 없네. 자, 안전수칙과 지금 이제 헌터님만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계십니다. 네. 맞나요? 유익하네요. 아니요, 그 수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아, 그래요? 아, 제가 착각했네요. 아니, 우선은 이제 가시죠. 아, 오늘 꼭 잡아야 되거든요. 자, 우선은 가봅시다. 문어가 이런 사이에 있다고 하는데, 발견하는 즉시 제가 제보하도록 할게요. 손으로 잡든지. 아니 여기 대구에 계실 분들이 이게 문어 잡겠다고? 아 제가 공략을 그 세게 걸었나 봅니다. 아 그래도 잡으면 돌체 라떼 좋아할 거예요, 그쵸? 먹겠죠? 잡았는데도 안 먹으면 그것까지 돌체는 먹지 않을까? 아, 돌체는 먹겠죠? 네. 아무나 한 마리 먹어줬으면 근데 여러분들 여기가 동해여서 그 피문어라고 하는데 흰문어가 엄청 커집니다.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굉장히 커지는 친구들이고 색깔이 좀 붉으스름해서 여기 현지 헌터분께서도 여기서 몇 번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 만약에 없으면 딴 데 이동하고. 와 좋다. 어 좋죠 이거. 아 이거 협찬 받은 거예요. 오. 참고로 여러분 돈은 받지 않았어요. 유료 광고 아님. 아 이게 유료 광고인가? 협찬 무료 협찬. 와 이거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이거 장원 줄 알았어요. 아. 밧줄 보고 장어인 줄 알았어요. 아 장어요? 근데 이거 얼핏 보면 장어 같아요 진짜. 바닷장어면 독일인 거 아니에요? 네 붕장어 안 하고 이거 얼핏 보고 장어인 줄 알고 그쵸? 아닙니다. 지금 여러 네 명이서 오 이거 빨간 거 볼 때마다 놀라요. 아 진짜 있으면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잡는다. 와 저기 숭어. 숭어 찍을래. 문어는 뒤도 보고 이런 건 아니죠? 아마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저희가 순수 찾아야 돼요 지금. 오늘 한 잠 못 잡니다 오늘. 오늘 뭘까? 이거 하나 잡아서 보여드려야겠다. 야 이거 요고 이렇게 문어는 아닌데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뭔지 아세요? 뭐예요? 벌레죠? 아니야 벌레 아니야. 이거 군부 아~ 먹는 거예요. 이거는 안 돼요. 돌체라떼 안 좋아할 것 같아. 아 진짜 다리 하나만 보여라 진짜 바로 잡아버린다. 근데 여기가 실제로도 여기 해루질 이렇게 랜턴 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진짜 여기서 많이 잡으시거든요. 운이 좋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 여기서 잡으신 거예요? 응. 여기서 도루묵 알 먹고 있다. 아 알 먹고 있었어요? 아 여기서 나왔다고 하네요. 도루묵 알 먹고 있던 문어. 여기에서 문어 잡으셨대요. 아 진짜요? 네, 엄청 큰 거 잡았대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뭐 계속 똑같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 내려놓고 제가 한번 돌아다니면서 한번 열심히 찾아볼게요. 뭐 이 똑같을 것 같고요. 뭐 나타나면은
야야 미끄러워. 나 또 미끄러질 것 뻔했어. 자 여러분들 근데 사실 지금 영상을 계속 찍어도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선 핸드폰 내려놓고 집중해서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구석구석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와! 나왔어! 와! 잠깐만요! 오! 야, 진짜 여러분들, 진짜! 뭐야! 저 빠질 뻔했어요. 어떻게 와, 저 넘어질 뻔했는데, 이거 지금, 와, 진짜 나왔어요. 대박! 와! 찍지는 못했어. 이 정도면은 그거 안 될걸요? 뭐요? 이것도 그 무게가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근데 우선은 헌터팡님 오면 물어봐야겠다. 와, 여기서 나왔거든요? 저기 어디냐? 엘라스틴 한 것처럼 멋있지? 저 초록색깔 저 스플러 아래로 숨으려고 했었는데 제가 이걸 잡아서 들어 올렸거든요. 와, 그래서 돌로 붙였는데 얘가 힘이 워낙 좋아가지고 아, 이거 켰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드디어 잡으셨네. 요 정도면 괜찮을까요? 이 정도면 괜찮죠. 지금 이건 최소 700g 되고 있는데. 아, 이 정도면 사이즈 좋다. 괜찮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쑥 떨어지네. 아, 이제 마음 편히 갈 수 있겠다. 야, 싱싱하네. 내가 먹고 싶다. 다리 두 개만. 아, 가자. 야, 도시락한테 잘 먹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좀만 더 찾아보긴 할 건데 우선 제가 이거를 대구까지 이제 동물원 가가지고 먹일 수는 없어요. 제가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아마 영상은 아마 이제 우리 달루나님께서 보내주실 겁니다. 그쵸? 브루님이 저번에 이웃제 수달에 방문해서 공략을 거신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빠르게 공략을 성공시켜 주셔가지고 이렇게 피문어를 직접 잡아서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한번 돌체라떼에게 손질을 해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귀여워 지금. 돌체 먹어 갈까? 돌체. 여기! 난리 났어. 저기 밑에. 온통이야. 오, 그래도 먹는다. 그래도 약간 하얀 부분은 먹으려고 하는데. 오, 라떼도 먹는다. 우와. 이게 약간 껍데기 마음에 안 들었나 보다. 빨간 게. 와, 문어 조각 내놓은 거를 진짜 한순간에 진짜 빠르게 먹어 헤쳤습니다. 귀여워. 아, 직접 가서 봤어야 되는데. 지금 달루나님께서 찍어주시는 거고요. 지금 보면은 두 발로 서서 징징대는 모습, 제가 갔을 때 삼촌한테 징징대는 모습과 아주 똑같군요. 아, 이렇게 봐도 너무 귀엽고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잘 먹어줘서 굉장히 뿌듯합니다. 오우, 또 순삭. 그 수달들은 손을 굉장히 잘 쓰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영상은 제가 진작에 공략을 지켰었고 최근에 올리게 된 거라서 지금 현재 태어난 모카 아시죠? 아기 수달. 친구가 태어나기 전 영상입니다. 지금은 모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다 먹었어. 통째로 오빠 하나. 오, 대박. 오, 클리어. 그리고 수달 친구들은 해달처럼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먹이를 이렇게 물속 안에서 먹는 습관이 있더라고요. 약간 씻어 먹는 것 같기도 하고 또는 가지고 놀잇감처럼 데리고 놀기도 해요. 특히 살아있는 먹이, 살아있는 개나 물고기 이런 것들도 물속에서 데굴데굴 돌리고 손으로 계속 만지면서 놀더라고요. 뭐 어쨌거나 이렇게 먹어줘서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현재 태어난 아기수달 모카, 나중에 100일 돌잔치를 하려고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출산 전에 제가 준 문어로, 제가 잡아준 문어로 먹어서 잘 건강하게 컸다는 게 너무너무 뿌듯합니다.